오늘 말씀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땅에 있는 가축과 짐승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여기서 내라라고 하는 말은 명령형인데 미완료 명령형이라 그랬습니다. 땅은 내라. 땅으로부터 흙으로부터 모든 생물들이 나왔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흙으로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으셨다는 것은 찰흙으로 도자기를 만들듯이 빚다. 도자기를 빚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이사야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다는 것을 믿고 이와 같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 벌로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벌, 죄를 지은 대가로 그렇게 흙으로 돌아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크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이것을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원재료로 사용하셔서 만물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땅에는 물과 공기와 흙이 섞여 있어서 생물의 생존과 생성의 조건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늘에는 공기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땅에는 흙과 물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합해서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의 생존의 조건과 생존의 근거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생물은 식물을 제외한 혈육을 가진 살아 숨쉬는 피조물. 식물도 생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혈육을 없죠. 혈과 육이 없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모든 생물을 만드셨다는 것은 피와 육체가 있는 동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혈육의 모든 종류의 피조물, 혈육을 가진 모든 종류의 피조물을 다 흙과 물로 형성하여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가축과 여기 가축은 몸집이 큰 네발 가진 동물 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축이라고 그러면 보통 인간들과 친근한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무슨 말, 낙타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서 가축은 짐승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짐승을 포함한 등치가 큰 동물들을 만드셨다. 그리고 기는 것은 파충류를 말합니다. 빨리 움직이는 그러한 이제 파충류들 그리고 또한 짐승을 만드셨다 그랬는데 역시 이 짐승도 팔짝팔짝 뛰는 사슴이나 아니면 등치가 큰 하마, 코끼리, 뭐 사자, 과거로 말하면 공룡도 포함되겠죠. 이런 큰 생물체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것들을 통틀어서 생물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혈육 있는 모든 동물들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런데 그 동물들은 다양한 등급의 동물들. 그러니까 각각 다 등급이 다르다 그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동물은 좀 귀하고 어떤 동물은 천하고 그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동물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큰 매머드급 동물까지 하나님이 다 각각 그 종류대로 특징을 두어서 특징을 그 동물들에게 주입을 해서 각각의 특징과 개성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동물 중에서 제일 큰 것은 지금은 코끼리라고 말하죠. 그런데 코끼리가 IQ가 어느 정도 될것 같아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IQ가 한70 정도 된대요. 그래서 IQ 70 정도 되는 그래도 조금 이성적인 코끼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멍청한 너구리. 우리가 이제 너구리를 멍청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실상 너구리가 멍청한 건 아니고 좀 멍청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고 실제로는 너구리는 돼지보다 IQ가 좀 낮지만 개보다는 높다고 그래요.
너구리도 그렇게 멍청한 짐승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아주 다양한 IQ에 있어서도 아주 다양하고 살아가는 환경 또 생육 과정 이런 것들이 각각 모든 그 동물들이 달라요. 다른데 그 수많은 종자들을 하나님이 각각 특성과 개성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대단한 창조력이시죠. 하나님 창작력이 대단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그 상식적으로 동물들의 IQ를 보면은 돌고래는 IQ가 8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고래를 훈련시켜서 재주를 부리게 하죠. 그런데 바다에 있는 범고래는 IQ가 90 정도 되고 우리가 짐승 중에서 동물 중에서 머리가 제일 좋다고 하는 침팬지는 1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 120보다도 더 높은 침팬지가 있대요. 그러면은 120, 만약에 침팬지가 130, 140이 됐다. 그럼 저보다도 IQ가 높고 저보다 똑똑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보다 똑똑한 침팬지가 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침팬지가 사람이 됐다고 진화했다고 말할 만도 해요. 왜냐하면 원숭이가 사람보다 지능이 높은 원숭이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단지 어떤 민첩성, 그 재빠르고 재주 이런 거를 보고 사람보다 IQ가 높다는 거지 진짜 사람보다 이성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더 높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월등하지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와 같이 가지각색의 많은 동물들을 다양하게 아주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이제 동물 중에서도 육식동물이 있고 초식동물이 있죠. 육식동물은 사자, 호랑이 같이 야생동물 굉장히 사납고 무서운 야생동물을 말하고 있고 초식동물은 가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나 소나 양이나 뭐 이렇게 몸집이 크지만 사람들과 가까이서 순하게 풀을 먹고 자라는 또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다양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기는 것은 뱀, 벌레, 발을 가지지 않았지만 이제 빠르게 기어가는 것. 우리가 뱀에 대해서는 원래 뱀은 다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와를 미혹한 죄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너는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뱀도 다리가 있었는데 저주를 받아서 기어다닌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짐승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술과 힘을 주셨는데 거대한 맘모스, 코끼리로부터 시작해서 자이언트, 거인, 엄청나게 키가 크고 등치가 큰 힘이 센 거인, 전설의 동물들은 다 멸종되었고 화석으로 오직 몇 개의 뼈로만 남아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화석은 남아있다고 그래요. 이 거대한 동물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 얼마나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능력이 있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거대 동물들은 재난을 통해서 개체수가 줄어들었어요. 또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 자비로운 섭리에 의해서 그 거대 종족들, 거대 동물들을 멸종시키셨는데 이는 거대 동물들이 사람과 짐승들을 멸망케 하지 못하도록 만약에 이 거대 동물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면은 작은 힘없는 그런 동물이나 우리 인간들은 멸종을 당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로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거대 종족들을 차츰차츰 사멸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매머드, 거대 동물은 그 치아의 구조를 보면 엄청난 크기의 육식 동물이며 거대한 뼈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대 동물들의 그 화석을 보면은 키가 보통 7, 8m가 되고 길이는 18m, 공룡 종류라고 볼 수가 있죠. 발가락의 뼈는 길이가 거의 1m가 되고 이런 뼈 구조, 이런 엄청나게 큰 뼈 구조는 여태껏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대 공룡에 속하지 않나. 그런데 본 적은 없죠. 그냥 화석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을 할 뿐입니다. 얼마나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양하고 개성 있게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과 짐승들, 동물들, 생물들을 만들어내셨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솜씨와 능력은 거대 동물들 뿐만 아니라 굽이 갈라진 가장 작은 영양 종류의 동물인 아름다운 쥐사슴에도 못지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쥐사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포유동물 중에 하나인데 사슴과인데 얼마나 작은지 다리가 거의 깃털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또 뒤지 쥐입 정도밖에 안 되고 그렇게 작은데 그 네 발로 깡총깡총 뛰어다니는 사슴이 있대요. 얼마나 앙증맞고 조그맣습니까? 그런데 거대한 매머드 코끼리 공룡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닐 수 있을 만큼의 작은 그런 작은 사슴 종류 이런 것까지 하나님은 아주 미세하고 자상하게 아주 다양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이렇게 짐승들, 동물들 중에서는 굉장히 사나운 호랑이나 사자같이 정복자로서의 굉장히 강한 짐승들도 있는가 하면은 또 파충류 중에서도 놀라운 기술과 능력을 볼 수가 있는데 몸통으로 쪼여서 죽이는 보아라고 하는 엄청난 뱀도 있다고 해요. 또 치명적인 독을 가진 코브라. 이 코브라는 바느질하는 우리가 미싱이라고 그러죠. 미싱 바늘보다도 더 예리하고 날카로운 이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코브라한테 한번 물리면은 놓질 않습니다. 그냥 독이 들어가면 죽죠. 하나님은 각각의 동물들, 짐승들에게 특징을 주셨고 힘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그리고 또 이제 약한 것은 약한 거대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피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주셨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강한 거나 약한 것이나 큰 거나 작은 것이나 다 자유자재로 서로 어울려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수많은 종류의 거대 동물과 사납고 강한 짐승들로부터 시작해서 작고 귀여운 모든 종류의 동물들을 만드셔서 땅 위에 식물과 채소, 열매 맺는 나무들의 숲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서로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낙원, 가든을 만드셨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창조의 클라이막스인 사람 창조를 6일째 마지막 순서로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실상의 원문을 보면은 Let us make man in our image after our likeness.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Let us make man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만들자. 하나님은 삼위 되시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합의하에 사람을 만들자고 논의하신 거예요. 우리가 만들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사람을 성경에서는 아담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아담이라는 히브리어는 붉은이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얼굴이 붉어 보인다. 다시 말하면 피의 색깔로 얼굴이 붉게 되어진 상태를 아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아담이라고 칭하는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은 흙이 아담아인데 흙이라는 뜻과 또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의 이름을 아담이라 이렇게 지었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흙으로 만들기도 했지만 얼굴이 붉다라는 면에 더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짐승들은 온몸이 다 털로 덮여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만 얼굴이 털이 없어요. 피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피부 색깔이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사람을 볼 때 어디를 봅니까? 얼굴을 보죠. 이렇게 얼굴을 보는데 건강한 사람의 얼굴은 혈색이 좋아요. 혈색이 얼굴색이 밝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얼굴색이 어두워요. 혈색이 좋다는 말은 얼굴색이 밝고 약간 붉은 빛이 도는 상태. 이것을 혈색이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뭐 피부 색깔에 따라서 갈색도 있고 흑색도 있고 백색도 있고 뭐 그래서 우리가 무슨 백색이 더 좋고 흑색은 안 좋고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그냥 사람의 얼굴을 볼 때 혈색이 좋다 하는 것은 핏기가 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공인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모양과 성품이 빛나는 모습이었다. 얼굴에서부터 광채가 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짐승들은 다 뭐 얼굴 전체가 털로 덮여 있고
그래서 혈색이 있는지 없는지 피부가 안 보이지만 사람만큼은 얼굴을 환하게 비추도록 하셨어요. 얼굴이 그 사람의 대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영성이 빛나게 만드셨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사람을 만들다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만들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싸라고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만물의 영장으로 특별한 유전자와 권위를 부여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광채를 부어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 창조하셨을 때 수많은 동물들과 짐승들이 아담 주변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확 들어오는 동물은 뭘까요? 아담이죠. 수많은 새들과 또 수많은 동식물들이 에덴 동산에 가득 찼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눈에 들어오는 영광스러운 광채가 나는 그 대상이 누굴까? 바로 아담이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의 광채와 영광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멀리서 봐도 아담의 광채가 환히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그 이제 초등학생들을 키운 부모 학부모들은 그런 말을 해요. 초등학교 입학하게 되면은 애들이 운동장에 많이 모여 있죠. 몇십 명에서 뭐 몇백 명까지 모여 있는데 그런데 아무리 다른 애들이 키도 크고 잘생기고 이쁘게 생겼어도 뒤통수만 봐도 아빠 엄마의 눈에 확 들어오는 광채가 나는 그 아이가 누구겠어요? 내 아이죠. 내 아이. 내 아이에게서 광채가 난다. 내 아이를 단숨에 알아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어요. 수많은 동물들과 수많은 창조물 중에서 사람에게 특별한 유전자와 권위와 빛을 광채를 부여하셔서 하나님이 멀리서 보실 때 눈에 확 들어오는 그 대상이 바로 아담이었다. 아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뿌듯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셨을까. 마치 부모가 자기 자식을 멀리서 보면서 아, 저쪽에 내 아이가 오고 있구나. 뭐 다른 많은 아이들과 섞여 있어도 자기 아이를 금방 식별할 수 있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을 만드셨다. 얼마나 귀하고 복되게 만드셨는가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또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만물의 영장으로서 특별한 유전자와 권위와 영광과 광채를 그 사람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할 때 이 만들었다는 말은 빚다, 그냥 to make 그런 뜻도 있지만 나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낳으셨다. 마치 자기 자식을 낳듯이 낳으셨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낳으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낳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것,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특별한 유전자를 사람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식처럼 낳고 자식처럼 키운 사람이 바로 아담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했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 그까짓 거 뭐 사과 하나 따먹었다고 따먹었으면 따먹을 수도 있지 그거 따먹었다고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냐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성과 온갖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정말 생명처럼 아껴서 광채나게 만들었던 그 아담과 하와가 단번에 하나님을 배신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슬펐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 세상에 있게 하신 원인자, 즉 생산자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는 뜻은 신적 역사, 즉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적 능력과 신적 행위, 즉 하나님만이 사람을 독특하고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창조하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매우 특별하게 스페셜이라는 말이 있죠. 이제
특별한 코너가 있어요. 정말 귀한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스페셜 코너가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스페셜하게, 눈에 띄게, 독특하게, 영광스럽고 빛나게 만드셨다. 바로 그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 하는 뜻이에요. 우리 형상을 따라는 그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우리가 만들자라고 복수로 표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만들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약성경에서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도 신을 불렀는데 그 신이 엘, 그냥 god, 엘이에요. 그래서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들이 엘로힘, 복수로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에 살던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이 섬기는 god, 그냥 신, 그런 신들과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과는 전적으로 차이가 있다, 차별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은 단수형이 아니라 대부분 복수형, 엘로힘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즉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을 어떤 분들은 삼위일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세 분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의 사역과 능력과 위대함을 복수로 표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복수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함. 고대에서 신이라고 불려지는 우상이나 귀신들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엘, 물론 간혹가다 엘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엘로힘, 복수로 부르고 또 하나님을 다른 이름으로 여호와, 우리가 창세기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여호와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상대로, 모양대로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말씀했는데 여기서 형상은 외형적인 면에서 닮은 꼴이라고 할 수 있고 모양은 내용적인, 질적인 면에서 닮았다는 뜻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실상은 두 단어가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성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적으로 하나님의 영성 또는 어떤 외적인 모습도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도록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하실 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도록 완전한 영과 육이 일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들자.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 그 임재 안에서 우리가 거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어떤 주석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타락해서 이렇게 참 하찮은 존재로 떨어져 버린 것이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과 외모를 같이 지으셨습니다. 물론 사람의 영혼을 지으셨다는 구절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주셔서 생명이 되게 한지라.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영혼과 외모를 같이 지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모는
짐승이나 다른 생물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고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다는 그러한 점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짐승들과 구별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적으로 육적으로 교제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만날 수 있다.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면에서 다른 동물들과 구별화, 차별화를 하나님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짐승들도 소리를 지른다든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서로 뜻을 전달하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이 동물들을 다 불렀어요. 보는 동물마다 이름을 다 지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동물들을, 짐승들을 다 이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뭔가 통하기네요. 지금도 사람과 동물이 교감한다 그러죠. 그거 보면 깜짝 놀래요. 주인의 행동이라든지 주인의 어떤 말, 주인의 그 표정을 보고 강아지가, 집에 같이 사는 강아지가 행동을 달리합니다. 도망가기도 하고 앞으로 오기도 하고 안기기도 하고 꼬리도 치고. 그래서 뭔가 아, 짐승들도 생각이 있구나. 당연하지요. 짐승들도 감정적으로 사람과 교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감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그냥 감정적인 교감뿐이죠. 그래서 그 영적인 부분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짐승들에게도 뭔가 있나? 그래서 짐승들에게도 어떤 영적인 부분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짐승에게 어떤 영적인 부분을 부여하면 안 돼요. 그냥 그거는 감정으로 끝나야 됩니다. 짐승들도 얼마든지 자기네끼리 영역 표시도 할 수 있고 또 울음소리라든지 행동으로 또는 짝짓기를 통해서 언어 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정신적인 생각이나 영혼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동물은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이성과 이성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언어를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성을 주시고 언어를 주셨느냐? 하나님과 영적으로, 육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분명한 언어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어를 주시고 소통하기를 원하셨다. 그런데 사람의 외모는 어떻게 만드시기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의논하셨을까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쓸데없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궁금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냥 뭐 그까짓 거 몰라도 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만드실 때 어떻게 결정을 하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사람의 외모를 그렇게 정교하게 지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영적인 상상력을 발휘하면은 아마도 인간의 죄와 타락을 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생각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는 아직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영광스럽고 광채가나고 하나님이 보시면 막 빛이 나는 귀한 그런 아담을 만드셨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겠죠. 그런데 나중에 타락하고 나니까 사람의 모습이 추해졌어요. 죄도 짓고 그래서 나이 먹으면 늙고 병들고 쭈글쭈글해지고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마 장차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실 성육신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외모를 생각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까지 다 생각하시고 아담의 모양, 인간의 모양을 만드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이 단지 영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외적인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장차 인류의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염두에 보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육체를 입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짐승이나 새나 혹은 물고기, 굉장한 거대 동물인 그런 공룡이나 또는 엄청난 거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오직 아주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가 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는데 성자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인간 예수가 합해져서 성자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합해져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영이시고 신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다 영이시다. 맞죠? 그런데 거기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외시켜버리면은 이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립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아담의 모습으로 오신 인간 예수라 그 말이에요. 그 부분을 포함시켜야 돼요. 물론 잠깐 오셨다가 33년 만에 부활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그리스도이신 인간 예수를 배제하거나 제외시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과 성령은 영이시지만 성자 예수님은 영과 육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만드실 때 장차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외모를 상상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아담을 빚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지만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만 육체, 제2 아담으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다. 예수님을 그냥 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단들은 그런 것들을 주장한다고 사도 요한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영혼이 맑고 깨끗하면 육체의 생각과 뜻도 거룩하고 맑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이 죄로 더러워지면 육체의 생각은 온갖 정욕과 거짓과 불의와 탐욕과 우상 숭배로 가득 찹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적 속성을 넣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다시 새로워져야 된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후 거듭난 후에 회복해야 할 처음의 상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 죄인들이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태초의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은 다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적 속성인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이제 심판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의 영혼은 죽고 껍데기인 육체만 남아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에서 떠나버린 인간의 육체에는 뭐만 있었습니까? 오직 뱀의 유혹만 가득 차게 되었다. 뱀의 것들로 가득 찼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떠나버리면 우리 육신에는 뭐만 가득 찹니까? 뱀의 유혹, 뱀의 더러움, 뱀의 간사함, 뱀의 사악함만 남게 된다. 그것이 멸망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시는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추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으로 손잡고 인도하고 그리고 데리고 가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셨으므로 죄가 없으셨고 육체 한계를 월등히 뛰어넘어 창조시와 같이 거룩한 육체적 삶을 사셨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님은 스스로 속죄제물로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다. 제2의 아담이 되셔서 우리를 사탄에서 마귀에서 죄악에서 사망에서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담의 모습을 입고 다시 오신 거예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할 거룩함은 오직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연단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다시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보다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라고 하시는 삼위일체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세상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처럼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24절 말씀에 이사야는 이렇게 천국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이사야는 메시아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예언했던 것입니다.